메이크 앤 브레이크 게임, 주니어 게임의 쉬운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메이크 앤 브레이크 주니어 게임에는 네 가지 색깔의 마모 블럭과 그 다음에 앞뒤로 인쇄된 카드가 있는데요. 노란색 테두리와 빨간색 테두리 카드가 있습니다. 노란색 테두리 카드가 훨씬 더 쉬운 난이도고요. 빨간색이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입니다. 그러면 사회자가 각각 사람에게 4장 정도, 4장의 그림 카드를 나누어 가지고요. 동시에 시작을 외쳐줍니다. 그러면 각각 사람들은 이 그림에 있는 이 그림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. 4장의 카드를 가장 먼저 만든 사람이 스탑을 외칩니다. 그러면 확인을 하고 가장 먼저 만든 사람에게 이 칩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3번 정도의 게임을 해본 뒤에 3번씩 카드를 나눠주게 되겠죠. 이 카드가 끝나면 이제 다음 카드를 이런 식으로 3장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. 그러면 또다시 이 3장의 그린 카드를 나중에 2라운드에서 나누어 받고 또이 그린 카드를 본 대로, 그린 카드의 그림대로 이런 식으로 자기 차례에 카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또 가장 먼저 자기 카드를 먼저 만든 사람이 스탑을 외치면 이 완성한 사람에게 칩을 나누어 주고요. 이렇게 해서 칩을 가장 많이 모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. 우선 게임은 세 번을 나누어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, 네번 내지 다섯 번을 돌아가면 이 게임 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. 세 번은 가장 쉬운 게임일 때 하고, 다섯 번은 좀 어렵게 진행할 때 하시면 되고, 게임의 난이도를 조금 더 이렇게 쉬운 게임에서 어렵게 하시자면, 이렇게 그린 카드, 빨간색 테두리의 그린 카드만 섞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좀더 쉽게 할수 있습니다.